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이번 주는 미세먼지가 찾아온 한 주였습니다. 다들 이제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창 송년 모임 하는 시기잖아요. 네. 네, 어떻게들 하세요? 저는 일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 3, 4분기 프로젝트, 저희 어머니 이현주 여사 임플란트 달아드리기 프로젝트로 바쁠 예정입니다. 와, 바쁠 예정인가요? 예정입니다. 아직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요? 조금 넘어와야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 회원들이 지금 중식당에서 지금 본방사수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회원들이요? 우리 저 동기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갑니다. 먹으러. 그래요. 은정 씨는 어떻게 보낼 거예요? 또 연말 보니까 좀 몸살이 오더라고요. 한 해 동안 너무 열심히 막 일정을 뛰다 하니까 몸살이 와서 살짝 최근에 선방산 쪽에 있는 온천에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좀 한 해도 되돌아보고 나 자신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온천에 온천에서 온천에 다녀오셨다. 그래요. 네.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여기서 서로 좀 응원도 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격려도 해주고 좀 위로도 나눌 수 있는 좀 훈훈한 자리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오늘 12월 13일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또 연말 송년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연말 모임에 이거 이 음식 빠지면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바로 맛도 좋고 또 영양 만점인 돼지고기입니다. 추운 겨울에 돼지고기가 사랑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런 행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맛있는 걸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바랄게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채워준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먹을거리, 바로 돼지고기가 있어서 더욱 풍성했는데요. 그 훈훈한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동장군의 입성을 날리는 12월, 하지만 그 기세에 눌리기는커녕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의 상자를 쉴 새 없이 옮기는 모습, 그 상자 안에는 돼지고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상자들의 정체 궁금하시죠? 양이 진짜 대단하네요. 저희도 전체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뭐 그런 이런 그 소외된 쪽에 전체 보급하도록 해서 다 연계돼서 저희도 전체 어려운 이웃에 공급하도록 나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폭적으로 하게 된 건 2013년도 이후부터 이제까지 와 있지만 올해 특히 양돈농가도 어렵고 그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올해는 약 한 4억 정도 해서 8월 달에 한 번 하고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해서 한 오늘 한 1억 9천회치 해서 전체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힘겨워질수록 도움의 손길 또한 늘어나야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만큼 녹록지 않은 현실. 돼지고기 나누는 행사는 그만큼 고맙고 특별한 나눔의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비롯해서 200여 명이 걸음을 했는데요. 10년도 하반기 대한한돈협회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돼지 양분 농가들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제주도민과 함께 항상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7년째 진행해온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행사. 이날은요, 1억 9천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가 전달됐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연말 연시 따뜻한 마음들이 더욱 모아지면 좋겠죠? 지원된 이 우리 돼지고기는 제주도민에게 이런 기관, 74개 기관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아주 따뜻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모금 목표액은 지금 캠페인 기간에 47억 8,200만 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아진 이 모금도 이 사랑의 온도탑이 더욱 한층 올라갈 거고 앞으로 이제 기업들도 많이 참여가 되면 올해 이제 100도는 펄펄 끓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올해 사랑의 온도탑 상승, 기대감도 쑥쑥, 그 마음까지 가득 안고 전달될 곳으로 하나씩 옮겼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양돈농가에게도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행사, 일석삼조의 행복이 가득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한 2억 원어치 나눔 행사를 했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외계층들이 이렇게 잘 먹었다는 인사도 받고 소외계층을 도와서 이런 행사를 하듯이 좀 어려우신 분들 없고 잘 따뜻한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의 고맙다는 인사가 힘찬 에너지가 되어서 매년 돼지고기 나눔 행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데요. 이날 준비한 돼지고기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약 25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고기는 저희 독거노인 분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나눔 행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연말 연시에는 다른 조금 더 다양한 물품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이 좀 더 많이 받아서 따뜻한 연말 연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원들 또 실제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자원봉사와 또 여러 후원들을 통해서 힘을 더 많이 실어주시고 사랑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게요. 돼지고기를 전하기 위해 도착한 곳입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에게 아무쪼록 든든한 선물이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는데요. 얼마나 반가우실까요? 하실 거야, 삼촌. 이거 죄송하다 이거 찾아왔네. 우리 한돈 옆에서 이 나눔 행사 먹에 괴기가도 한 마시 협공. 그냥 삼촌 이 겨울에 괴기라도 먹고 콕센. 그 찌개도 있고 구이용도 있어. 그냥 사람이 저 계속 저 해그래 계속 저 허무 저 우리가 저 나눔 행사 계속 햄실 아니야 해그래 해그래. 좀 하거네. 좀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고맙사. 너무 예. 이자 독거노인 관련도 자주 전화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도착한 곳은 제주 시내 한 복지시설인데요. 돼지고기 도착 소식에 오랜만에 잔디밭에 모였습니다. 같이 먹으면 더 기분이 좋고 꿀맛 아니겠어요? 아, 모두들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저 소리. 연말이면 푸짐하고 양질의 돼지고기를 시설 이용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먹기 전부터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서 이렇게 고기를 좀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 저희들이 또 이게 이용인들에게 좋은 고기로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마음이 기쁩니다. 영양은 물론 맛도 으뜸인 돼지고기. 국민 소울푸드란 별칭답게 이날은 마음까지 제대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코끝에 시린 바람도 오늘은 어찌나 기분 좋게 느껴지던지요. 다들 맛있고 즐겁게 돼지고기를 즐겼는데요. 보통 잔디밭에서 이렇게 가든 파티를 1년에 한 3, 4번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바빠서 못했어요. 근데 한돈에서 이렇게 고기 주셔가지고 우리 이용자분들과 선생님들 두루두루 맛있게 먹게 된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로 저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과 나눔의 미덕을 담아 진행된 이웃사랑 돼지고기 나눔 행사. 나눌수록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진리를 고스란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한 해에 4억 원이란 큰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마음과 노력은 더없는 가치겠죠. 행복을 키우고 사랑을 나눴던 시간 모두들 돼지고기로 이 겨울 든든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1년 동안 4억 원어치의 돼지고기를 나눠주셨대요. 근데 이렇게 또 따뜻한 풍경을 보니까 저희도 마음이 너무나 훈훈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 250여 곳에 이 돼지고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7년간 이어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식탁 위에 돼지고기가 빠지면 섭섭하듯이 또 우리 사회의 온정과 또 나눔의 미덕이 빠지면 안 되겠죠. 또 이번 계기로 또 더 많은 도움의 손길, 또 마음들이 모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각자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이번 연말 연시로 따뜻한 그런 한 해가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타트업 제주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를 벗어나서 세계로 가봅니다. 세계에서 이 세계 스타트업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름만 딱 들으면 세계적인 IT 기업,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그런 IT 기업들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을 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오늘 갑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떨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문제를 해결하는 임시조직,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이제 스타트업이고. Started from the ground, from zero. You learn faster from failure than you do from success. In fact,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과도 같은 곳 바로 실리콘밸리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여기에서 탄생했고 현재도 그 미래를 향한 스타트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한 모달 씨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So my very first startup was a small fintech at a super young age. I successfully exited that startup at the age of 22, and then that's kind of when I had the startup bug, if you will. 두 번의 스타트업을 통해 많은 경험과 작은 성공을 맛봤다는 모달 씨. 또다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Why Silicon Valley? Because you can collaborate with other companies who can be your partners or customers, and everybody is within maybe 10-mile radius or 30 maximum, right? You also have a fantastic ecosystem. You have other startups that can motivate you, that you can learn from, that you can use as resources. And then you have the legal, you know, the legal infrastructure, say, or the legal ecosystem here as well. 설립 5년 차, 많은 수상 실적과 함께 아시아 전역에 해외 지사를 두었다는 모달 씨의 성공 동력이 궁금합니다. It is much more accepted here. In fact, it is actually embraced because without failures, there wouldn't be any successes. So Silicon Valley, in my opinion, accepts more failure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it is exactly what allowed Silicon Valley to become what it is today.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운을 확산시키고 또 이거를 제가 교과서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실행함으로써 이뤄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스타트업이고. 한국 특파원으로 왔다가 안정된 직장을 버렸다는 사람. 그는 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하게 됐을까요? 큰 꿈을 가지고, 더 담대한 꿈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거를 여기는 전염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또 베스트, 퀄리티, 베스트 퀄리티 이런 것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창업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한국으로 직접 전달하겠다. 대체 실리콘밸리의 힘은 무엇일까? 비영리 창업 보육 커뮤니티 스타트엑스를 찾았습니다. So StartX is responsible for making sure that Stanford University consistently produces successful companies out of its startup ecosystem, and they solve more important problems. They solve different types of problems, and they're more successful. 이 지역 대학인 스탠포드에서 만든 스타트엑스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So StartX companies reach $100 million US or higher in value 2.6 times more often than any of the major accelerators. We're really serving those entrepreneurs that are too good to give up equity anywhere else, and we can build a community that supports them and ensures their success and maximizes the impact that they have.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스타트엑스. 자금과 인프라, 컨설팅은 물론 기업정신 교육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자랑합니다. Coach and mentor and advise these startups that aren't afraid to fail and encourage that culture around them. When we see success in these other companies, in these other countries, 스타트엑스와 함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만났는데요. 오, 한국 분들이 이들은 어떤 일에 열정을 쏟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 환자들한테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 스타트업은 스탠퍼드 출신 5명이 공동 창업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성환이가 이제 연락이 왔죠. 갑자기 만나자 그래가지고 뭐 알고는 있었는데 친한 사이는 아니니까 좀 놀라긴 했는데 처음에 그리고 제안했던 게 뭐 바로 뭐 회사를 같이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거의 막 한 3시간 넘게 막 4시간 가까이를 막 그 저한테 열심히 막 피치를 했어요. 진지하게 사업을 제안했던 성원 씨. 한국과 달리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냥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주변에 같이 박사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난 스타트업 갈 거야. 뭐 아니면 뭐 창업할 거야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너는 왜 대기업 안 가?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은 당연히 뭐 샐러리도 많고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고 It's not fun. 그러면서 주변에 박사 졸업하거나 아니 중간에 그냥 창업하는 친구들 보면서 뭐 쟤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 실리콘밸리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어디 컴퓨터 하나 놓고 막 어디 가라지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백만장자, 억만장자 된 뭐 롤모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장려하는. 그렇게 정형화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애들에게도 충분히 다른 길이 열려있는 뭐 이런 환경이라고 느껴지고요. 저녁 시간. 실리콘밸리의 창업 장려 문화가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모임이 실제로 이 N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학교들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의 모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모임들은 사실은 개인이 이제 주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들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뭐 투자자들이 주최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 주최자들도 너무 많고 모임도 너무 많고 이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배울 곳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기꺼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창업을 북돋는 문화. 혜련 씨도 미래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 경영의 노하우를 들려줬습니다. So like a transparency, like you know, I think the most important like a factor between co-founders. In that way, like you know, especially like you know, your co-founder is not dumb, then like it should be fine. Like you're gonna figure out like you know the how to solve. But if somebody's like really hide something or avoid like you know the two-face, like it's a problem, like you know, but not like that, then it's gonna be a problem. So yeah, for me, it's really important. It's a transparency and then intelligence. 제가 봤을 때는 어딜 가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제 마음들은 다 있지만 그걸 얼마나 시스템으로 보강을 해주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실리콘밸리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그 직업을 잡는데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스타트업을 이제 해봤을 때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게 이제 해가 되지를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창업자로서의 경험을 되게 존중하고 창업자들이 실제로 이제 너무 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낸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그 사회적인 경험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그거를 또 시스템으로 보강해주고 이제 이러므로써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계속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 그곳에선 오늘도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amously, many rockets failed before one of them went there, and everyone knew that was the path to success. So, if you're not willing to fail, it almost means you're not willing to try anything difficult. And if you're not going to try anything difficult, then, well, okay, we'll just do all the same things we're always doing. But that's not entrepreneurship. 창의와 혁신은 실패에서 태어난다. 그 정신이 실리콘밸리가 세계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이룬 힘입니다. 그 조언에 귀 기울이며 이제 제주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야,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 실리콘밸리가 이 스타트업의 중심인지를 정말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늘 뭐 가장 우리가 많이 느꼈던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또 다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좀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그런 풍토가 있는 반면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를 뭐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아주 부러웠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패기와 도전 있다는 것이 아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제주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제가 계속 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자 선생님과 함께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어디 갈까요? 제주의 웅장한 자연을 품은 마을입니다. 안덕면 창천리를 다녀왔는데요. 자연을 반찬 삼아 먹는 먹방 여행. 지금 저와 함께 가시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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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음식 정복은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더 힘들군.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지 않아요? 연기 대상이신가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 아, 높이 올라가셨네요. 제주의 모든 걸 다 먹어버릴 거야. 오, 시식까지 실제 올라가신 거예요. 수하러 왔습니다. 어, 역대급 오프닝이 탄생했네요. 달콤함에 취하고 고소함에 취하고 감에 빠져봅시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태리 아니 창천리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피자집. 와. 여러분, 제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실은 이 보물 처음 맛봅니다. 서울에서도 정말 유명한 홍대 옆에 연남동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었던 그런 가게입니다. 이태리 현지에서 다 공수해서 쓰신다는. 이태리 분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다고. 치즈. 치즈 잘 몰라요. 까몰라요. 우리 하나 먹고요. 맛있으면 되죠. 스카모르차 달콤하고 이건 오히려 쫄깃쫄깃합니다. 치즈네요. 와우, 굉장히 그 구운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맛있는 그 호떡 굽는 냄새가 이렇게 이태리 햄과 치즈의 만남. 이름이 이거는? 샤브샤브 아니죠. 햄입니다, 여러분. 연장시켜서. 리얼 햄이네요, 리얼 햄. 저렇게 한 입에 먹는 그 천일염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짭짤한 싸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은 짭짤함. 주황수수 셰프님, 도와주세요. 오, 바로 토피. 와, 저희말로 별도로 토피도 이제 실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감사합니다. 땡큐. 그라치에. 셰프님의 손길이 더해져 그렇게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먹을 줄 알았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먹는 거네.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고기에다가 굉장히 좋은 쌀, 좋은 반찬에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니, 피자에 탈을 쓴 당신은 피자. 누구십니까? 제가 처음 본 비주얼 위에 바질 페스토라든지 특이한 게 지금 구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사장님 좀 도와주실래요? 이것 좀 셰프님과 함께 새로운 음식 정복 어렵지 않아요. 고추 올리브 오일로 풍미까지 더하면 입안으로 순간 삭제되는 건 시간 문제. 얼쑤 겉바속촉 우가 나를 반기네. 겉은 지금 바삭바삭한데 굉장히 부드럽고 이 위에 있는 토핑이 정말 메인이 아니라 정말 도우가 메인인 듯한 느낌에 정말 고소함이 굉장히 싹 밀려오고 정말 난상 처음 먹어본 피자. 제주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 현지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현지에서 이태리에서 직접 다 공수해오는 특별한 식재료와 특별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고추 올리브 제가 금방 이 토팟에서 자연으로 일어나다 고된 노동 끝에 참을 받았어요. 참 굉장히 훌륭한 밥상 한 상을 받았습니다. 입으로 먹고 눈으로
나눠 즐기는 이름하여 기술 돈 밥상. 야, 지금 뒤에 보시면 그 제주도의 유명한 그 박수기정 그 절벽이 탁 있고 뒤에 선방산이 보이고요. 대평리 앞바다가 와, 이런 야, 곳에서 그럼. 먹는 제주도 음식 너무 훌륭합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돈배고기 수육이죠. 이 수육 뭐 배신 안 하죠. 이렇게 적당히 잘 삶아져야 이렇게 탱글탱글 쫀득쫀득 입안에 감도는 육질하며 은근한 육즙하며 야말로 최고. 역시 제주도 고기는 이 비계 씹는 맛인 것 같아. 살강살강 살강살강 하면서 아 정말 잘 삶으셨어. 탱글탱글 어디서 입맛을 당기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전복장 모르구나. 살아있는 활전복을 직접 전복장을 만드셨어요. 제주도의 개우 개우젓 이 개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활전복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하게 탱글탱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꼬들꼬들꼬들꼬들꼬들 굉장히 이렇게 살짝 잘 뭔가 데우친 듯한 느낌의 굉장히 그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센 것을 할 때 바다에서 나오는 거에서 뭔가 비릿한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그래요? 굉장히 질감이 좋고 엄마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성게의 비빔밥. 이 제주도 이 성게 보세요. 뭔가 이게 거뭇득한 게 그냥 맛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의 이 성게. 새싹 채소에 각종 채소들 굉장히 이쁩니다. 비벼보겠습니다. 제주 땅에서 자란 건강한 채소와 제주 바다에서 난 신선한 성게까지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비빔밥은 진짜로 이게 듬뿍 예술이에요. 너무 맛있다. 남아있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색채소가 어떤 맛일까요? 전복장을 올리고 하고 짭조름하고 이 음식이야말로 이 주변에서 나오는 자연을 그대로 담은 맛. 바다에서 나는 성게와 전복을 넣고 땅에서 나는 모든 각종 채소들을 넣고요. 보약이죠. 보약. 이 먹방 자선생이 인생 밥집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그 리스트에 한 곳 더 진짜요? 오, 자수생이 수고했다고요? 인정, 인정. 역시 마지막 집은 우아하게 디저트를 즐기면서 달콤함에 풍성 빠질 준비 되셨나요? 자, 이제 빠져보겠습니다. 이게 막혔네. 자리 조절 너무. 프랑스 디저트에 보면 브릴레라고 하는 크림 브릴레라고 하는 이렇게 위에 설탕을 올리고 약간 이렇게 다 구워요. 달고나라고 사장님께서 좀 이게 재미를 좀 붙여서 달고나라고 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서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렇게 커피가 요즘에는 재미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위에 설탕이 달고나가 있어서 이렇게 떠서 먹게 되네요. 단맛도 얼어지고 아삭아삭. 야, 이거 먹으면서도 계속 달달한 예, 계속 조금씩 씹히고요. 저만 알고 싶은 이 집. 특히 이 케이크들은 꼭 먹어줘야 합니다. 이 순간, 제일 좋은 순간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딸기 케이크 같은데 맛은 없어요. 느끼하지 않고 고백한 우유 크림이 촥촥 감돕니다. 이 케이크는 이 맛에 먹는 거죠. 시원한, 시원하게 크림도 시원하고 먹다 보면 중간중간 그 상큼함이 빵 터지는 그 딸기, 딸기에도 시원함. 근데 굉장히 이게 달달한 이런 시원하고 상큼한 이런 케이크가 사람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아 그래요? 생크림. 그 다음은 또 딸기. 이번엔 딸기 듬뿍. 딸기가 아예 오픈 치즈 케이크예요. 딸기 부대 줄 맞춰 똑바로 섰. 내 입안을 향하여 전진. 왜 손으로 들고 먹냐고요? 이 케이크 앞에선 포크 자체가 사치입니다. 한 입에 들어가. 그 쫀득 브라우니 같은 느낌의 그 쫀득쫀득하고 꾸덕꾸덕한 느낌의 그 치즈 케이크 있잖아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 치즈 케이크의 그 묵직한 향이 확 올라오면서 시원하게 그 크림이 들어오는데 상큼한 딸기가 빵하니 터트려 주는데 이거 지금 와우 우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최근에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 입맛에 딱 맞는 디저트예요. 이거 딱 내 거.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대주의 비경을 간직한 창천만에서 마키에 잘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각이 신나게 춤출 수 있도록 맛있는 춤판을 깔아주세요. 호레이! 야, 오늘은 뭐 이 비경도 너무 좋았고 맛도 너무 좋았고 오늘은 예쁜 것들도 되게 많았고 야, 오늘 좌슐랭을 또 통과한 음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아니 근데 첫 번째 간 그 맛집 그 핀사? 네. 핀사 로마의 피자? 아 근데 이름이 뭐든 간에 아 저는 아 이번 연말에는 아 와인과 같이 그걸 갖고 하나 먹으면 진짜 좀 이색한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으려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와인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그 도우 자체가 정말 정통 방식으로 밀가루에 쌀가루에 콩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겉바속촉에 정말 진리를 맛봤습니다. 와, 너무 좋았어요. 겉바속촉. 그리고 또 이렇게 좌 선생님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우시잖아요. 근데 여기 좌슐랭의 맛집 리스트에 등극할 정도면 이 두 번째 맛집 정말 저도 막 가고 싶을 때 편안하게 밥 먹고 싶을 때 입맛 없을 때 가면 딱이겠죠? 네. 이 재료도 아낌없이 넣어주시고 근데 손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플레이팅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 운영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족이 어머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시는 훌륭한 밥상이었습니다. 진짜요? 오늘 보니까 이 재료들도 너무 좋고 마지막에도 그 싱싱한 딸기 듬뿍 올라간 거 네. 보셨죠? 정말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 그 식당 모두 그 젊은 부부, 뭐 가족 이 운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훈훈하고 굉장히 맛있는 밥상이었어요. 오늘도요 우리 정말 먹방 자 선생님과 함께 저희는 군침만 흘렸지만 덕분에 맛있는 음식들 잘 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치매 예방법과 극복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요 치매가 진단이 되면 그 치매를 뭐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 진행이 되는 것을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에 당당하게 맞서는 어르신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좋아하세요. 뭐가 더 커요? 올해 나이 81세 김순미 어머니. 치매 안심센터의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행복 쉼터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뒷정 노력해, 뒷정. 그건 노력해서 머리가 돌아갈까. 김순희 어머니의 치매 극복 이야기를 지금 소개합니다. 제주시 삼양 이동 버스 정류장. 김순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8시 50분에 버스를 타러 나옵니다. 자식들의 도움 없이 혼자 하는 일과인데요. 혹시나 넘어질까 지팡이까지 챙겨 짚고 단단하게 외출 차림을 하셨나요? 8시 57분에 나오면은 그냥 기다려 좀. 좀 기다려. 어떤 때는 또 빠른 거랑 가보기도 한다면 좀 기차 타자면 좀 기다려.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고 조심조심 버스에 오르시는데요. 지난 2017년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처음엔 이러시기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그 뭐였어가? 한 2년 넘어 탐실 거라. 아 2차만 탑승 이거 타니까 제주도 병원에 갔다가 이거 탑승 한 이것이 머리 입력된 거라. 난 다른 차 타면은 조금 좀 만든 거 닮아. 그러나 이거 타면 그냥 직접 그디가 혼자서는 버스 타는 것도 힘겨웠던 어머니. 하지만 딸과 함께 20여일 동안 매일 이 버스를 타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제는 혼자서도 정말 잘하고 계시죠? 40여 분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한 번을 빼먹지 않고 어머니가 향하는 곳. 바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인데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인지 재활 치료를 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치매 예방 체조로 행복 쉼터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손과 발, 온 몸을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데요.
이런 활동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아주 좋답니다. 김순녀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즐겁게 몸을 푸시는데요. 1년 넘게 꾸준히 해온 운동이라 이제 익숙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앉으세요. 첫 시간은 치매 안심센터의 치료사들과 함께하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자, 비교하는 거예요. 언제 아시겠어요? 계산하는 것도 있고 큰 거 찾는 거예요. 많은 거, 큰 거 찾는 거. 한번 해보실게요. 치료사들은 칭찬과 격려로 어르신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자매님 누르세요. 자신감. 어느 게 더 비싸요? 집중! 돈! 돈! 하트수! 더 했을 때. 자, 어느 게 커요? 누르세요. 정답! 그렇죠. 잘 맞힌 김순희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최고 우등생입니다. 네, 처음에 했을 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스스로 하시려고 틀려도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이제 임수당이야. 기분 좋죽이면 빼는 거 뱁쩍 누리도 하고. 뱁쩍 노력했어, 뱁쩍. 그 노력해서 머리가 돌아갈까나. 가볍게, 가볍게. 천천히 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국학기공 운동교실. 천천히. 어르신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활동인데요. 이 밖에도 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깜빡깜빡. 무겁게, 아주 열이 나게. 한 번 더 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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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동작이 다 치매 예방이에요. 첫째 무릎이 하체가 단련. 그러고 이 오장육부 우리 배 있죠? 여기가 순환이 돼야 전체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호흡이 편안하면서 몸이 편안해져요. 첫째. 제주시 1도 2동에 자리한 한 교회. 김순희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 이곳에 오시는데요. 교회 경로대학에 다니고 계신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어디 나가지 맙으니 나가지 맙으니도 쉬우쉬 알았지 신경쓰갑들. 김순희 어머니는 대학원 4반.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각 반별로 연습해온 활동을 발표하는 날이랍니다. 인사 하나 둘 셋 둘 둘 셋 좋습니다. 모든 사람도 모자란 인생 둘 셋 넷 술도 역시 여기서도 김순희 어머니는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시네요. 5번 1번부터 5번 해가지고 자, 1번이 맨 앞쪽으로 가끔하시.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 1, 2, 3, 4, 5 이렇게 앉게. 예. 두 번째 자리야? 예. 예. 결석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엄청 적극적이시고 오늘도 저렇게 속에 하얀 옷 입고 안 빠지고 잘 챙겨 입으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얀색 발표회 복장도 잘 기억해 챙겨 입은 어머니. 이제 솜씨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내가 주인공인 시간이에요.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무대로 입장하는데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어머니는 이렇게 예전의 일상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늘 움직이고 즐겁게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만큼 치매를 극복하는 데 좋은 약도 없는데요. 김순희 어머니를 비롯해 어르신들 모두 참 멋지십니다. 즐거워야, 즐거워야 내 몸이 편하네. 즐거워야.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협력의사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김순희 어머니도 오늘은 진료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뒤쪽에 앉으시죠. 네. 뒤쪽에 앉으십시오. 생활에서 조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지강화 훈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건 어떤 게 제일 재미가 있으셨어요? 음악 틀어놓고 네.
그냥 노는 거 하고 예, 예. 이런 게 또 게임 하는 거. 예. 예, 지금도 굉장히 아침에 일찍 예. 일어나시고 예. 좀 바쁘게 지내시는 거죠? 예. 이렇게 우두커니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죠? 바닷가. 예, 바닷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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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을. 바닷가 산책. 의사의 질문에 대한 인지와 자기를 표현하는데도 어머니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비롯한 그 치매 환자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진행해서 나빠집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약간 3년 동안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이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또 일정한 시간에 어디 갈 데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흥미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게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거는 활동 안 하고 멍하게 있을 때 굉장히 퇴화가 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환자분의 종교활동도 하시고 이런 환자분의 규칙적, 활동적, 긍정적 사고가 환자분은 기능의 악화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증 치매. 그 아픈 소식에도 매일 치매 안심센터를 오가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김순녀 어머니. 피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어머니의 건강한 노년은 계속됩니다. 네, 김순녀 어머니의 치매 극복기를 만나보셨는데요. 매일 규칙적으로도 생활하시고 즐겁게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치매 검사에서 점수가 3점이나 높아졌잖아요. 이렇게 치매가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극복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보통은 이 치매 점수가 계속 떨어지게 마련인데 점수가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매를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김순녀 어머님처럼 이렇게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치매 극복법과 예방법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주말 N입니다. 오늘 제주 갑부훈이 준비하셨죠? 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날 사람에서는요. 이 제주의 감성에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혼성 듀오 여유와 설비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그리고 전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3분 30초 동안 내 이야기를 하는 직업은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제주 갑부훈이 만난 마지막 사람은요. 멋내지 않아도 멋진 혼성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두운 마음의 노래를 그리운 사람의 노래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유와 설빈입니다. 이번에 2집 앨범이 이제 따끈따끈한 신보로 나왔잖아요. 네. 네. 2집 앨범 소개를 간단하게 또 해주신다면? 저희 2집 앨범은 일단 제목은 노래는 저 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3년 정도 제주도에 살면서 만든 노래 10곡을 엮어서 만든 정규 앨범입니다. 바람과 바다, 물빛과 하늘빛, 이 작은 것들에 건네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읊조리듯 나직하게 부르는 음색. 두 번째 앨범에서 여유와 설비는 제주사리를 통해 한층 더 깊어진 이야기와 감성으로 듣는 이를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생긴 건 이렇게였고 뭐요? 특히 이번 앨범은 카세트 테이프로 발매해서 아날로그 감성을 한껏 느끼게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거 뭐 하는 물건이에요? 저희도 못 들어요. 네?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뮤지션의 뭐 노래를 듣고 싶다 뭐 누구의 노래를 듣고 싶으면 그
뮤지션의 정규 앨범을 통으로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순서대로 듣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빈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여유 씨를 알게 된 거는 SNS에서 이제 여유 씨가 따로 노래 작업을 하는 계정을 발간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연락을 하고 만나고 각자의 음악을 하던 둘이 만나 증폭된 에너지와 울림,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진심을 담아 부르는 노래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혼자서 이제 노래 작업을 하고 부를 때 되게 빈 공간이 많게 좀 느껴졌어요. 부족하다. 이 노래 너무 부족해. 너무 여유로워. 저의 화음처럼 목소리들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되게 넓은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제주도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공연을 할 거니까 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검색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 찾아갈게요. 네. 검색할게요. 많이 들어주세요. 빨주노초 바남보에 무슨 색을 좋아하니 나는 말야 초록 불빛이라고 하고 녹색이라고도 하지 초록색은 파란 바다 노란 별 이 만나면 생긴대 최근 제주시 원도심에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아주 재밌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건전오락 명랑마라방.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제주 같으면 폭랑, 뭐 육지 같으면 평상이 있던 그런 공간들이 점점 마을에서 사라져간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평상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고 이것들이 그분들에게 소중했던 기억들 또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물 한잔 마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오락을 포함한 각종 만화 시리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싶다는 우리 동네 오락시 12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늘 고향 제주를 그리워하고 가슴에 품었던 작가 박태희. 이제는 유작이 된 그녀의 작품을 기리는 전시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친구의 어떤 그런 뛰어난 재능들을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잘 못 느끼다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더 깊게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녀가 남긴 작품 20여 점과 작가 노트 등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밝고 강력한 색으로 제주를 그렸던 작가 박태희. 그녀에게 제주는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는 제주도가 어머니였었어요. 아픈 거, 슬픈 거, 힘든 거 다 품어낼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곳이 제 친구한테는 제주도였고요.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존재했던 이 미처 다하지 못한 그의 열정적인 삶과 작품을 들여다보세요. 이 겨울 색다른 미스터리 영화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85번째 생일날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최고의 베스트셀러 미스터리 작가 나
남겨진 거대한 유산, 그리고 추악한 유적인 가족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숨가쁜 스토리. CSI KFC? 과연 그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 영화 나이프스 아웃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주 가뿐히 만난 사람에서 여유와 설빈을 만나봤는데요.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정말 이름처럼 되게 여유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노래 가사와 그의 삶이 다르지 않음에서 오는 감동이 사실 더 진한 그런 듀오 밴드인데요.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면서 사실 이번 겨울과 너무 좀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유와 설빈 그들의 앞으로도 오랫동안 좋은 음악을 들려주십사 응원합니다. 네, 저는 그 동네 오락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옛날 추억의 오락도 있고 네. 정말 그 만화책도 굉장히 많고 정말 그 일요일 아침에 그 추닝 입고 슬리퍼 끌고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즐기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네요. 꼭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낯설지가 않죠?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럼요. 그래. 오늘도 주말엔 제주 가뿐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우리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8에서 11도, 최고기온은 13에서 16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6에서 8도, 최고기온 15에서 17도로 막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말이어서 더 바쁘기도 하고요.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바쁘고 또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 주말 동안은 조금 여유로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리고 또 아쉬운 소식을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거의 2년 가까이 함께했던 유유 제주 가뿐히 오늘을 끝으로 제주가 좋다를 떠나게 되었네요. 네, 마지막 방송인데요. 뭐랄까 제주 가뿐히 만난 사람을 하면서 2년이 됐죠. 한 해는 이제 제주 도내 많은 책방지기 분들을 만났었고 또 한 해는 제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을 만났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뮤지션으로서 찾아볼 기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뭐 제 PPL을 하나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어떤 거죠? 네, 앨범이 나왔습니다. 역시 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저 제주 가뿐 검색하시면 근래 음악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뮤지션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네, 네. 얼마든지 네, 네. 그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 제주 가뿐이 그동안 문화 소식들 많이 또 전해드렸지만 이제는 또 진정한 뮤지션으로서 또 저 좋은 음악으로 우리와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희 가운데서 제가 일종의 오해 마시고 일종의 비주얼을 맡았었는데요. 제 이제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비주얼이 옵니다, 여러분. 네, 비주얼이 빠졌다고 네. 하지 마시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우리 아무도 몰랐는데 비주얼 담당이었군요. 내 마음이야. 그래요. 어쨌든 가뿐 너무나 그동안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